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불교와는 달리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도 이런 폭력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할 때 그 이슬람 속에는 살람, 평화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평화의 종교가 그렇게 폭력성을 띨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전쟁과 폭력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회와 이슬람교는 중세시대에 361년간 십자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슬람도 한 신, 한 분 유일한 신을 섬기고 기독교에도 한 분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두 종교가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9.11 뉴욕에 있는 9.11 테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후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또한 학살했습니다. 꼭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쟁은 사실 상대 나라에 대한 오해 또는 지도자들의 탐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전쟁을 좋아하고 테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어느 단체에나 과격한 사람, 급진적인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단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폭력성, 호전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나 그 나라가 평화를 더 사랑하고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교육 이념 가운데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온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고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우리나라의 이 건국이념 이것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삶이 그렇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이란 말을 교육이념에서 빼는 법안을 낼 때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렇게 일어나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어떤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는 것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시댁이나 또는 배우자의 가정 속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은 자기 직원들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게 하려고,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강압을 행사한 적이 있음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마땅히 그래야 하나, 그것을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일은 도리어 자녀들에게 반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에 그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배 시간에 졸다가 집에 와서 기합받고 회초리 맞고 하던 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일까?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미국 국민의 62%가 이 전쟁을 찬성한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58%, 42%라고 타임즈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인들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아랍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는.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문자에 얽매여서 그 근본 가르침을 파악하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의 평화를 위한 대리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입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교나 경제나 문화나 여러 면에서 미국을 본받고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미국인들처럼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들에 관하여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회가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슬람 국가들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가톨릭 교황은 기독교회가 인류에 행한 일곱 가지의 큰 죄악 가운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을 참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6년 세계교회협의회 미국 대표들은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 이것은 우리가 속아서 찬성을 했다고 하는 눈물 어린 회개의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사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자꾸 점검해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런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런 면에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오류를 점점 줄여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과거로부터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배타성, 폭력성 또는 차별성, 편협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참신앙, 기독교 복음의 근본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구원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으면 조상님들에게 가는 것이지 옥황상제에게 올라가서 우리가 그분을 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조상들의 무덤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원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그 사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또 태어나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태어나고 하는 이 윤회 업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윤회 업보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다시 이 생으로 돌아오지 않고 극락에 들어가는 것, 그것 열반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고 이슬람교는 구원을 일반적으로 천당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질병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우리 종교에,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원래는 천당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 세상으로 추방을 받아서 이 세상에 육신에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다가 죽으면 다시 천당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 생각은 기독교의 생각,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헬라 철학에서 온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 수레를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 사상과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합되어서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들어간다 이런 사상,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도 또 말하기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이 땅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 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니시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도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임마누엘로 내게 올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을 잘 섬겨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걸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또 불자들을 향하여 인생은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부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생으로 끝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나 세상에서 들은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묶음으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럽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저 구말리 창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역사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자기 보좌를 삼으시고 땅을 그 발판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강단에 제 의자가 있죠.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발판이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 발판, 발등상임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걸쳐서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덮궤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와 앉아 서 계시는 것이다 하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 하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은 마침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데려다가 저 멀리에 있던 어떤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대리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편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너희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들이며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언제 만들었는가? 부활은 새 창조라고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 넣어주셨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입니다. 언제 예비하셨습니까? 창세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너는 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나에게 올려라. 그런 일이지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교회의 소임은 자연히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지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부름받은 교회의 소임이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마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몇 사람이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회는 상당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구원받는데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면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대로 너도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요. 그 사람은 40살가량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인데,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었지요. 그때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정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건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 사람 죄 없다 풀어주자 했지만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풀어주고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는 이분을 여러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활을 본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그랬고 여러분의 관리들도 이것을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말, 죄 없이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죄 없이함, 즉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과 동역자가 되겠다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에 동참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이 세상 사람들을 억우하는 우상.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우상. 그 우상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재물 때문에 죄짓고, 탐심 때문에 죄짓고, 쾌락 때문에 죄짓고, 권력 때문에 죄짓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9장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잊어버리고 율법을 저버렸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시절, 베드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량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다면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다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리인의 사명, 즉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 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화염금을 든 천사들에 의하여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죄 없애함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애함을 받는다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면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열방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 동족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저주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제가 전에 이 구절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은 옛날 성경에 의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숨이 탁 터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청년들로 말하면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한 환경일 것입니다. 코로나,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비록 환경은 안 좋아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전에는 물질의 종노릇하고 쾌락의 종노릇하고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두려움의 종노릇해서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나는 이전 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아담을 새롭게 흙에서 만드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빚으셨구나. 나를 모든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나는 더 이상 질병에 사람의 저주의 종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 마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실 거야. 이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죄 없이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한 청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닙니다. 몸도 아프고 병원에서는 다 나았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젊지만, 몸이 좀 불편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유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이 세상의 그 피해자로, 희생자로 사람들에게 치닫거리가 되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자기 분야에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까닭은 너희만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피조 세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된다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도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들이 과거의 생각에, 우리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또는 우리들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너무 감동해서 제가 이 설교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이 묶여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무슨 일을 못합니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꽃피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묶여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자유케 하시는 것이냐? 죄의 종, 우상 숭배의 종, 세상의 종, 염려 근심의 종에서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사람들을 살리며 함께 소통하며 그리고 손을 내밀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인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제 보내실 것이다? 21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늘이 받아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만물을 다 회복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예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성도들도 왕노릇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브라함의 복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드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먼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두 사도를 부르시고 열두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한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전부터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대리인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이 그리스도를 담아두리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즉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이야기와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물이 회복되겠습니까? 진짜로 회복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 대리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마침내 불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남선 선생, 우리 김희 독립선언문에 초안을 작성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 선각자 중에 한 분, 이광수 선생, 이런 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그분들조차도 조선이 다시 회복되고 해방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꿈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저버렸을 때 그 위대한 선각자들이 한 일은 우리가 황국신민, 일본 천황의 신하들이 되어서 일본 대동아 전쟁, 아시아에서 벌이는 이 전쟁을 위하여 우리 아낙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한몸 바치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뜻밖에도 광복을 얻고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역사를 되돌아보니 그때 그 시절의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지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대리인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즉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상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안에, 금년 1년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3일 동안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옆인데 공터에 시신들을 불태우고 있어요. 인터뷰에 인도 사람이 말하기를 아마 곧 있으면은 이런 공터도 부족해서 대로변에서 사람을 화장시켜야 될지도 모른다. 부강한 나라가 아무리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백신을 충분히 접종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변이 바이러스 2차, 3차, 2중, 3중 변이를 막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또 다른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마을입니다. 지금 세상은 환경오염 때문에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공동의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이상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가는 지구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윌렌스키 국장이 지난 30일 지난달 말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날마다 날마다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젯밤 SBS 뉴스에 보니 전 질병예방통제센터 국장 톰 프리드 씨가 한국이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회사들은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 주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미국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더불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지혜는 성경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 지구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또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강한 나라는 배불러서 죽고 가난한 나라는 배고파서 죽는 이 문제, 그리고 이 환경 파괴 결코 자본주의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백신 부족으로 말미암는 이 코로나로 인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비극적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우상에 빠져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맞다, 인류가 나아갈 길이 이것이다 하고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가르침 또는 그런 샘플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 세수망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